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는데 역시나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는 5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목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영국에서는 오늘부터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해외여행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실내 만남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대규모 미팅도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해서 뉴스플로우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들이 여러 발표가 됩니다. 4월 소매판매 그리고 4월 주택가격지수 더불어서 4월에 산업생산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산업생산은 9.8%의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기저효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지표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에서 콜센터와 물류센터의 자가검사 키트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을지 오늘 이 나오는 여론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됩니다. 예, 색조 화장품의 ODM 업체인데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청약 경쟁률은 898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